찾아간 오은경 요리 전문가. 제가 이거 저렴하게 사갖고 왔거든요. 네. 일단 저장감자는 횟감자에 비해서 수분은 조금 적고 네. 약간 껍질이 조금 단단하고 약간 이게 색은 약간 검지만 아삭아삭한 그 식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삶았을 때 껍질이 터지는 게 횟감자예요. 보시면 횟감자는요 포슬포슬 전분이 많은 반면에 저장감자는 전분과 수분이 이렇게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죠. 감자의 육질이 조금 단단한 편이죠. 씹는 식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좀 더 쫀득쫀득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횟감자에 비해서 단단한 저장감자로는요. 조림이나 볶음 요리를 하면 덜 부서지기 때문에 아주 제격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만들어본 초간단 감자 조림. 단단 모양. 먼저 감자를 모양.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주고요. 저장감자는 굳이 씻지 않고 바로 요리하셔도 괜찮아요. 전분이 많으면 요리할 때 달라붙어서 모양 내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감자를 기름에 볶다 조리면 감자가 부서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장 넣고 감자가 익을 때까지 졸여준 다음에요. 다 익으면 꽈리고추와 올리고당, 참기름을 넣어주면 완성이에요. 예, 초간단 감자 조림 어때요? 어렵지 않죠? 반찬이에요. 예,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더라고요. 자, 다음은 감자 볶음인데요. 채썬 감자를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 달달달달 일단 볶아줍니다. 이야 노릇노릇 진짜 맛있게 다 익었네. 완성이죠. 이렇게 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간을 해야죠. 간을 안 했잖아. 아 소금. 네. 저 소금간이 아니고 김밥에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거 노란 뭐예요? 거는 잠깐만 이거 뭐야?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익숙한 그 맛의 정체는? 뭐예요? 맞추셨어요. 네. 카레를 넣으니까 달라져요. 딱 넣어주세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 감자가 익은 후에 카레 가루를 넣어줘야지 타지 않게 볶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감자 카레 볶음 완성이에요. 저거 맛있겠어요. 와, 진짜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네, 저것만 짭조름하고 맛있겠네요. 진짜. 감자와 카레의 조합 과연 어떤 맛일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기대 이상해요, 아, 진짜. 카레 가루를 넣어봐야겠네요.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 나면서 감자 볶음 맛이 간식으로 먹어도 좋아요. 요즘 우리 주부들 반찬 고민 때문에 매일매일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싼 가격에 저장 감자로 색다르게 즐겨보세요.